여행은 그래도 갈 수 있잖아요. 뭔가 손쉽게. 해외는 좀 쉬고. 11월쯤에 나올 것 같아요. 11월. 네. 소리 나와요? 네. 라디오라서. 아 저는 그 이 카카오팟만 보면 아주 마음이 든든해지기 때문에. 왜요? 제가 너무 옛날부터 해가지고. 어. 팟수라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배텐 보시는 분들보다 더 제가 친근한 사람이죠. 어 그렇구나. 배성재 다시 온 줄 알았네라고 하시네요. 극찬이네요. 요즘 살을 너무 많이 빠셔가지고. 맞아요. 반쪽 네. 됐어요. 반쪽. 네네네. 물품 없어. 조금 늙어 보여요. 여기 없다고. 네. 너무 부럽던데. 성재 오빠 없다고. 네, 뭐 사실 애초에 성재 오빠는 어떤 그 눈이 즐거운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귀가 즐거운 사람이잖아요. 어 없다고. 와우. 그러니까. 둘이 친분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오늘 완전 처음 네네. 초면이잖아요. 그죠. 저만 좀 내적 칠민감이 있죠. 저도 완전 있어요. 내적 칠민감. 없으니까 얼마나 없으면 그런 말씀을. 왜냐면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어떤 바퀴 입을 다 봤고. 아 네. 그 이후에 이제 JB 하신 거 있잖아요. 제 유튜브는 안 보시고. 그거 봤어. 연기하신 거 좀 봤어. 아 진짜. 근데 다 광고던데 그거. 제가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것만 다 보셨네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길 가다가 곽튜브 안다는 분 만나면은 되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네. 바퀴 안다고 하시면 보는 표정이 일단은 살짝. 왜요? 저는 거기서 캐릭터가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로. 그 조밥으로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연례 행사처럼 말하는 게 이제 아 그거 다 컨셉이에요. 돈 받으면서 출연료 받는데 그럼 제가 그럼 거기서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랑 앞에서는 진짜 사람은 다 제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우 마음까지 따뜻하시네요. 그 왜냐면 그렇잖아. 뭐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나 뭔가 그렇게 그 내 맘대로 이기적으로 하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작아지고 뭔가 잘해주고 싶고 다 JB의 어떤 그 면모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비욘의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작도 전에. 아 근데 확실히 채팅창 이 내용들이나 이게 너무 익숙한 저한테는 익숙한 화법과 말투들이라서 고향에 온 것 같고 되게 반가워요. 요즘 너무 정제된 댓글들만 봤더니 아우 따뜻하네요. 유튜브는 좀 정제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채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까는 것보다는 따뜻하게 이제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정제된 걸 많이 봤는데 여기 역시 팟수 분들은 그 저기서도 제가 팟번이 제일 높아요. 이분들도 뉴비예요 저한테는. 뉴비? 새로운 도비? 오 맞아요 맞아. 평상시에 아니, 취미가 어떻게 뭐 하세요 집에서? 저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돈만 많고 시간만 많으면 저도 똑같이 여행 다닐 것 같아요. 아 제가 올해 초에 돈은 없지만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행을 좀 다녔거든요. 아 진짜? 네 하와이도 갔다 왔고요. 아 돈 많고 시간 많아서요?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아서. 그럼 하와이 못 갈. 하와이 갔다 왔어요. 아, 하와이 비싸잖아요. 근데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음식 네. 하나 먹을 때마다 비싸더라고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하와이는 팁도 다 있잖아요. 맞아요. 팁도 다 있으니까 무슨 뭐 사 먹으면 2, 3만원씩 세번 나가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샌드위치도 기본. 그냥 좀 연어 좀 들어가 있으면 2, 3만원 이 정도. 그러니까 팬 샌드위치가 2만원이고 뭐 식사 이렇게 하면 3만원, 4만원이니까. 맞아요. 오사카도 갔다 왔어요. 어 카메라. 아, 제가 한번 닦았어요. 딜레이가 있어. 너무 똑같지 않아? 딜레이가 있구나. 그래요? 어제 막 왁자지껄 3명 있다가. 어제 누구 나왔어? 어제는 저희 멤버들이 나왔어요. 아, 러블리즈. 어떤 분들이 나오셨나요? 지혜 언니랑 수정 언니. 오. 러블리즈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예인 씨 제일 좋아합니다. 정답. 왜 이렇게 둘 다 로봇 같아요? 저는 좀 긴장돼가지고 아, 러블리즈를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연기가 있는데 그분이 네. 연기를 하러 가면 저희 연인 연기예요. 튜브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다른 혼자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준빈 오빠 나 들어가도 돼? 처음이 그거예요. 아우. 힘든데요. 호팡. 보스 플랜보다 이게 더 힘든데요. 와. 그래서 이따가 그 방 소리 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튜브님. 튜브님이 보통 이제 선 많이 그으시는 분들이 튜브님이라고 하시죠. 아니 왜냐면 갑자기 너무 초면인데 오빠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준비님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준비님 준비님. 아, 뭔가 준비님이 좀 더 근데 좀 먼 것 같은 기분. 아니요 저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준비는 준빈 오빠라고 할게요. 아 네. 네. 치열하다. 오빠라고 해도 돼요? 방송하면서? 아 방송에서는 준비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송이 좀 이상하네요. 아,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 같이 이제 뭔가 안 들어갔을 때는 오빠라고 하면 되지. 네. 저도 DJ가 오늘이 두 번째여가지고 조금 어버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저도 라디오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 좀 어색합니다. 라디오보다 더 빡센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데 이제 라디오는 이제 목소리만 나가니까 좀 괜찮으면서도 또 긴장도 되고 실수할까 봐. 일단 라이브니까 말 실수할까 봐. 원래 옛날에 라이브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라이브를 좀 줄였거든요. 말 실수할까 봐. 네네네. 그쵸. 쌓아 올려온 게 있는데 저도 그래서 라이브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에 일주일에 두 번씩 했었어요 라이브. 아 진짜요? 라이브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새는 좀 보던 게 다 스트리밍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죠. 게임 스트리밍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저도 라이브 되게 친화적인 사람인데 요새는 좀 조용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 오프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10월 8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과투부 한주 아시안게임 보고 자극받은 수영꿈나무 뭘 해도 화제가 되는 남자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8일 일요일 아시안게임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오늘도 정예인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정예인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의 돌핀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곽튜브 항저우 아시안게임 보고 자극받은 수영 꽁나무 뭘 해도 화제가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 곽튜브 씨가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인별그램에 올렸더니 그게 바로 기사가 나더라고요. SNS로 기사가 나는 거 보니 정말 화제의 인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게 빨간 모자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물이 좀 얕아 보이네요. 그 같이 올린 영상을 보니까 킥판을 잡고 기본 동작을 배우시더라고요. 수영하실 거면 열심히 배우셔야 할 것 같고요. 곽튜브 씨처럼 아시안게임 보고 삘받아서 수영 등록한 분들, 배드민턴이랑 탁구 등록한 분들 많다고 하는데 제발 앞게임 기간에만 확 불타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네요. 곽튜브 씨 알았죠? 네. 조심하겠습니다.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다시 할게요.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코너에서 솔로들을 놀리기엔 저도 같은 처지라 비언의 말고 비매너로 살짝 바꾼 비참 코너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로 함께 할게요. 그리고 아주 아주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습니다. 배텐과 결이 아주 잘 맞는 남자 여행 유튜버 곽튜브 씨를 모셔왔으니까요. 저희 둘이 선을 넘는 사람들의 비매너 사연들 과몰입해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정예인의 텐, 옹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요. 카카오 TV의 본래 DJ인 배디 이름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같이 노세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갈게요. 배성 사이즈 양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슌빈 군. 러블리즈 앞에서 러블리즈 노래 모르면 비매난 거 아시죠? 러블리즈 노래 아는 거 있으신가요? 뭐 많은 걸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아츄. 아, 한 소절 해주셔야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맛있는 걸 해주고 싶. 먹다 죽겠는데요? 네. 네. 아, 그쵸. 아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합격, 합격. 합격 드리고요. 매너맘으로 인정합니다. 저도 매너 있게 곽튜브 구독하고 있으니까 매너 걸로 인정해주시나요? 어우, 너무, 너무 인정하죠. 아, 감사합니다. 또 이게 서로를 인정하는 이제 매너남, 저 곽튜브랑 매너걸, 옹디님과 우리 주변 꼴보기 싫은 비매너 사람들을 꼭 집어서 비난해드리겠습니다. 비참 특집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 굉장히 삐지가 웅장해집니다. 오늘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함께할 분은요. 신명나는 여행 크리에이터, 솔로들의 친구, 쭈구인생 배틀러들의 희망을 넘어서 이제는 연예인들의 연예인, 셀럽 중에 셀럽이 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두뇌게임 서바이벌에 출연하면서 똑똑함까지 겸비한 그런 남자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방송인 곽튜브 곽준빈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이자 데블스 플랜에 출연 중인 곽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연예인이다. 아니, 작년 10월에 베텐에 다녀가셨더라고요. 1년 만에 베텐이 아닌 옹텐에 다시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너무 반갑네요, 정말. 또 러블리즈 팬이시라고 너무 기분 좋게 오시자마자 어.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사실 저희가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그쵸? 네, 완전 처음 보는 사이. 그치만 내적 친밀감이 있잖아요. 엄청나죠. 전 진짜 엄청나요. 저희 노래 중에 아츄 제일 좋아하시고 네. 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지금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를 시작하는데 네. 아, 원래 진짜로 에 아, 아는 게 많은데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지금 혀가 늘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혀가 길어지려고. 아니, 진짜 아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러블리즈 멤버 총 몇 명? 러블리즈 멤버 이름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진짜요? 네네. 제 이름은? 정예인님. 그쵸, 그쵸. 네. 최애 멤버는? 정예인님. 그니까요, 그니까요. 다른 멤버분들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준빈 씨 오신다고 하니까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홍태영님께서 이 조합 점점점 괄호 열고 무슨 의미? 괄호 닫고 이렇게 이게 제가 많이 쓰는 그 제 채널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네. 여자분들이랑 뭔가 이제 썸을 아무도 안 생각하는데 혼자 썸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네. 무슨 의미라고 쓰는 거예요. 아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처음부터 네네.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약간 그 여사친 없는 사람이잖아요. 준빈 씨는 아예 없어요. 전 여사친이랑 연락도 안 해요. 그렇죠. 만 사귀거나 남이거나. 네, 맞아요. 그쵸. 직장 동료는 존재하죠. 아, 저희는 그럼 직장 동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렇게 선을. 아. 아니, 아니, 왜냐면 남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 아, 네네네. 저 자주 이렇게 보드게임도 하고, 아, 이렇게 자주요? 지내면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무슨 의미라고 쓰는 거예요? 아, 아. 이 자주에, 아, 아 오픈! 네. 이 단어에. 네네네. 아, 오늘 굉장히 말조심을 하면 제가 하면서. 아, 조심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아, 네. 네네네네. 저는 근데 조금 원래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네네네. 근데 무슨 의미 하실 때마다 당당하게 무슨 의미라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조심해보겠습니다. 속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의미가 더 매력 있는 게 아닌가. 아. 또 올불님께서 완전 웃기거나 완전 망할 것 같은 조합이라 조마조마해요 라고.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후자일 것 같긴 한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웃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저희가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긴장을 무슨 의미? 하니까. 지금 나 무슨 의미? 네, 맞아요. 맞아요.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라디오 하나를 찍고 왔는데 컬투쇼를 찍고 왔는데 지난주에는 네. SBS 두 번째 출연인데 한 세 배는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 이제 하다 보면 금방 또 긴장이 이렇게 샤르르 풀릴 겁니다. 또 쿠쿠1204님께서 빠니보틀은 블랙핑크 지수랑 친하고 곽튜브는 러블리즈 예인이랑 만나고 빠니랑 곽 너무 부럽다 점점 너네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러블리즈의 지수신데
그 러블리즈 지선이랑도 진짜 친하더라고요. 아니, 블랙핑크 지수씨랑은 아예 모르고. 아, 모르는 사이예요? 전혀 모르고.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지수라는 이름을 좋아하시나 했어요. 아, 네네네 전혀 모르고 지수씨랑은 저도 그 보드게임을 한번 빠니보틀 형 집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네. 빼고.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지수언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다음에는 함께해요. 굳이 통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진심이 아닙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지수언니 만났을 때. 너무 유쾌하고 재밌으시던데요? 아 그쵸. 성격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러블리즈가 이제 그룹 이름만 러블리즈고 네. 실제로는 다 사내 대장부처럼 성격이 맞아요, 시원시원해서 맞아요. 털털하시더라고. 맞아요. 다음엔 저도 같이 한번 네네네. 네 했으면 좋겠어요. 준빈 씨는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 인기 실감하시나요? 인기라기보다는 좀 지명도는 조금 이제 좀 실감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오늘도 이제 수영하고 나오는데 막 수영할 때 아주머니들이 다 알아보시고 우와. 수영장에서도 계속 인사하시더라고요. 우와 아주머님들이. 네네네. 우와. 근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방송이 더 낫네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실물보다 방송이 더 낫네. 네네네. 아 그럼.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TV로 보는 사람들이 한 100배 200배 더 많으니까 TV에서 더 예쁜 게 그거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TV에서 아. 예쁜 게. 그래서 표정 관리를 좀 못했어요. 그때. 아니요 제가 실물로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TV랑 똑같아요. 그 얘기 제일 많이 듣긴 해요. 네. 네. 똑같다는 소리 제일 많이 똑같아요. 들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저 사람은? 네. 이런 거 많이 들어요. 전 어때요? 전 TV랑 실물 중에 뭐가 더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인생 행복 만족도는 어떠세요? 뭐 사실 요런 방송할 때가 제일 좀 행복하죠. 만족하고 제가 팬이었던 사람들의 이런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좀 행복감이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뭔가 앞으로도 계속 방송활동 많이 하실 거니까 더 네. 예쁜 연예인분들과 많이 방송할 일이 많지 않을까. 제가 친근한 연예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네. 그때도 저 잊으시면 안 돼요? 네네네. 네. 계속 나오겠습니다. 네. 그 또 여행 유튜버시잖아요. 네. 여행을 계속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어디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요. 최근에는 북중미 여행을 하고 왔는데 마지막 여행지는 이제 홍철이 노홍철 형님이랑 저랑 빠니부트 형이랑 쿠바 다녀왔었습니다. 우와 어때요? 쿠바는 아무것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되긴 하는데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좀 스트레스를 받지만 모든 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멈춰 있는 나라라서 우와. 죽기 전에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뭔가 그 지금 이 현대사회의 어떤 이 바쁜 거에 좀 벗어나서 네. 되게 그냥 딱 본연에 있던 모습으로 아, 정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본연 그 자체고 음식도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냥 맛있는 게 없어요. 맛있는 게. 아 맛있는 게. 네, 다 그냥 스파게티랑 피자 먹는데 그래도 뭐 그 여행지 자체가 너무 낭만이 있는 나라라서 한 번은 추천드려요. 한 번. 한 번쯤은. 네네. 저도 그럼 한번 언젠가 한번 이 바쁜 현대사회에 지칠 때쯤 네네네. 그럴 때 진짜 추천드려요. 그럼 좀 약간 여행 연락 드려봐도 돼요? 좀 이런 조언 같은 거. 아, 나 또 같이 가져와. 오해를 되게 많이 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왜냐면은 이제 여행은 뭐 그때 당시에 누구랑 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 뭐 같이 가도 되죠. 네네. 네네네. 이거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제가 사연 써도 되나요? 본인의 사연 오늘 하나 듣고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일단. 그리고 여행하시느라 바쁜 와중에도 화제 땡플릭스 예능 두뇌게임 서바이벌 데빌스 플랜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데 직접 출연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신청이라긴 뭐하고 그냥 의사를 되게 많이 밝혔죠 제가. 팬이다. 그 정종현 PD님이 만든 건데 너무 워낙 좋아하던 프로그램 많이 만드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만들고 싶 나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에 그때 여행 중이었는데 한국 돌아오자마자 바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죠. 그럴 때 면접 볼 때는 네. 이런 무서운 게임에 참가하려면 뭘 물어봐요? 의외로 되게 그냥 성격 파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예전에 게임 봤던 느낌이나 감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 좀 스마트한 이미지가 좀 원래 좀 있으신가요? 이미지도 없고요. 스마트하지도 않아요. 제가 사실 아직 못 봤는데 데빌스 네. 플랜을 한번 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다가 한번 자려고요. 이게
되게 스마트하고 두뇌 서바이벌이라서 사람들이 그거에서 이제 시작하기 힘들어요. 사실 어려울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접근하기 쉽고 그 룰 설명도 있는데 룰 설명 생각보다 길어요. 게임 룰이. 그러니까요. 왜 긴 거야? 꼭 이런 거는 겁나 아이고. 꼭 이런 거는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저는 읽다가 앞에 거 다시 읽어야 돼. 저는 약간 좀 바보라. 또 안 길면 또 이제 왜 설명 안 해주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데 그걸 스킵하고 보셔도 게임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무관하다. 되게 그냥 사람들의 그런 두뇌 싸움, 정치 싸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담당이셨던 거예요, 거기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주인공인 줄 알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방송을 봤어요. 보니까 인터뷰만 주인공인 척하고 누구? 그러니까 제가 개인 네, 인터뷰할 네, 때만 네. 막 거의 뭐 주인공 빙량금 마냥 막 떠들어대는데 네, 네. 사실 플레이적으로는 저건 아닌데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 약간 더티 플레이를 하셨다. 더티 겸 코미디 플레이를 좀 많이 했죠. 막 헛다리 짚고. 네, 맞아요. 그냥 코미디언으로 나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닐까요? 그런 어떤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무리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는 라이토. 그러니까 인터뷰는 거의 데스노트 야가미 라이토처럼 네네네네. 플레이는 그냥 뭐 지나가는 행인일이었던 그 거죠. 그 정도는 아니고 라이터가 라이터가 이제 견제하는 대상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래도 높네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플레이를 더 보여주고 싶었죠. 근데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데빌스 플랜이. 그쵸 그쵸. 공개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그쵸. 지금 8일 방송 지금 시점으로는 9화까지 공개가 됐는데 네. 1화에서는 자뻑에 빠져 설레발을 떠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딱 써있네요. 맞나요? 그 자뻑이 네. 어쨌든 인터뷰할 때랑 플레이할 때랑 다르니까 플레이할 때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 잘했다. 나 되게 잘했다 하고 인터뷰 때도 이거 이제 누구를 살릴까요? 막 이런 식으로 네. 되게 허세 부리면서 마치 내 안에 지금 내 손 안에 지금 게임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나만 그게 아니었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너무 많이 봐서 프로그램을 그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올 초 1월에 촬영한 거잖아요. 네. 결과는 사실 이미 나왔을 텐데 네네. 이 끝까지 볼만한지 준빈 씨의 활약을 저희가 기대해도 좋을지 한번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우선 제 활약을 보고 싶으시면은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나대고 다녀서 분량이 많은데 그게 최고죠. 저렇게 나대는 친구가 과연 인간 승리를 우승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서사로 보시면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근데 막 그 탈락 개념인 거죠, 이게. 그래서 최후의 1인이 나오는 네, 맞아요. 건가요? 최후의 1인이 나와서 최후의 1인이 이제 상금 최대 5억을 가져가는 5억? 네. 대박. 저한테 잘 보시셔야 돼요. 아, 1등 했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공개하면은 어디 끌려가요? 막 계약 이런 거 위반이 돼가지고. 그렇기보다는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5억 뱉어내야 되나? 왁! 다시는 전 넷플릭스에 얼굴을 비출 수 없겠죠. 넷플릭스에. 아, 그쵸, 그쵸. 네. 어떻게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막상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궁금하네요. 이렇게 김태호 PD, 유재석 선배님, 박정민 선배님, 침착맨님, 노홍철 선배님, 정형돈 선배님 등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시고 이게 친화력도 좋아서 절친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 제일 친한 1인을 뽑자면? 요즘에 최근에 쿠바 여행 갔다 올 때까지는 이제 당연히 홍철이 형이랑 빠니부트 형이 제일 친했고 또 이번 주는 내내 또 데블스 플랜 플레이어분들 경림 누나나 뭐 석진이 형, 뭐 동주 누나, 궤도 형, 뭐 승관이 뭐 많이 만나가지고 요즘에는 그 출연자분들이랑 좀 많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이제 저랑도 딴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예인 씨랑 제일 친하다고. 네, 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네. 돼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친구가 생겼다고 얘기해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네. 네. 거긴 제 파트는 아니지만 전 요리를 못하는 친구였는데 거기서. 아. 요리는 못하지만 저희는 뭐 돈 주고 밥 사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제가 돈이 이제 많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요. 그걸로 많이 사겠습니다. 그쵸,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럼 그 상금을 받지 않더라도 회당 출연료를 받나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면 안 될걸요?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 보여서 정말 네. 말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요거 꺼지면 말해주시면 안 돼요? 네. 금액이 궁금한 건 아니고 그냥 유무가 궁금해가지고 예, 관계자분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네, 그렇군요. 다음에 뱉어내는 그러면은 그 데블스 플랜 네. 요거 여기 친하신 분들 같이 한번 나와주세요. 뱉어내 알겠습니다. 꼭 네.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리하고 오늘 함께할 코너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는요.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 또는 주변에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한껏 공감해주고
비매너 판단을 해드리면서 신랄하게 까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은 선라이즈 포터블 랜턴을 드릴게요. 와, 진짜 좋죠. 네, 준빈 씨는 평소에 매너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신가요? 전 매너밖에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 매너 빼면 시체? 진짜 시체라서 매너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근데 막 여기서는 더티 플레이 하시고. 아, 서바이벌입니다. 아, 또 일은 일이다. 저도 사회에서 그런 짓 안 해요. 사회에서는 슈퍼매너남이에요. 아, 약간 좀 어떤 매너, 그러니까 매너도 좀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일단은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족시킬까 하는 매너를 많이 해요. 저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매너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매너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네. 그게 근데 사실 준빈 씨의 매력이잖아요. 약간 뚝딱거리는. 네. 그거에 대해 여성분들이 귀여워하는 거 알면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제가 한 31년 살면서 이제 귀여워 보인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게 의미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귀여우면 장땡인 거? 이게 뭐 멋있다, 예쁘다, 뭐 똑똑하다 막 이런 것보다 귀엽다라는 말이 사실 진짜 대단한 매력이거든요. 확실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괄호 무슨 의미? 괄호 닫고. 그럼 저는 뭐 들어보셨어요? 매너 있다 이런 얘기? 저는 사실 뭐 여자한테 매너라는 표현보단 여자한테는 약간 조금 배려라는 표현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상대방 편하게 해주는 게 저가 좋아서 제가 좋아서 좀 배려를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배려가 많다. 너는 참 배려가 많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듣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이제 저희 멤버 막 유지에 이런 사람들이 보고 야 네가 무슨 매너가 있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뭐라 말은 못하죠. 저 어때요 지금까진? 완벽하시죠.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베텐 앞으로 도착한 비매너 문자 소개해볼게요. 10페이지 잠시만요. 1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10페이지 별자로 그럼 비매너 문자 소개해볼게요. 그럼 이거 하다가 2부로 넘어가서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2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두 분이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연 소개하고 이제 그 사람이 비매너인지 아닌지 코멘트해주시면 돼요. 네. 비매너 문자 이걸 읽는 거예요. 문자 소개해볼까 하고 리드 주면은 네. 한 명씩 돌아가면 다시 마이크 드릴게요. 네, 사연이 되게 많이 왔는데 첫 번째 사연 준빈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경순 씨가 하신 내용인데 친구랑 단둘이 해외여행을 갔는데요. 친구가 현지에서 만난 외국인분들과 영어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만 영어를 못해서 멀뚱멀뚱 가만히 있다가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무슨 얘기해? 하고 물어봤는데요. 아 별거 아니야 하면서 대답을 안 해주네요. 저랑 여행 와서 다른 사람이랑 영어로만 대화하고 저 소외시키는 제 친구 비매너 맞죠? 아 근데 준빈 씨는 또 영어 잘하시잖아요. 저는 뭐 영어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어를 하는데 우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내용만 봤을 땐 전 비매너라고 조금 느껴지지만 사실 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친구랑 러시아나 러시아어권 여행을 갔을 때 저밖에 러시아어가 안 되니까 그쵸. 영어는 추론이라도 되지만 러시아는 추론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진짜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쓸데없는 얘기라고 느껴질 것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나 슈퍼 가지 어디 슈퍼 가는 거 몰라가지고 어딘지 물어보고 올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슈퍼 어떻게 가요? 그 사람이 슈퍼 이렇게 가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면은 그 내용을 다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럼 제가 통역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하나하나 다 캐물으면은 네. 다 얘기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 아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영어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하면서 알아들을 정도로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알려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네.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들은 걸 얘한테 그대로 설명해주는 게 저는 완전 그 설명해주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약간 완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주는 타입인데 제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 거겠죠? 제가 생각했던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일이나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보다는. 여행하면서는 되게 간단한 언어밖에 구사를 안 하니까 그 정도는 얘기해줬어도 되겠다 싶긴 하네요. 얘기해보니까. 그 러시아어 한 두 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라시바. 아, 그라시바?
얄루블루찌바. 얄루블루블찌바? 네. 그 뜻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라시바가 이제 아름답다. 얄루블루찌바가 이제 사랑해라는 말인데. 어, 네. 우와! 무슨 뭐라고요? 어떻게 뭐라고? 다시 얘기해주세요. 무슨 띠? 야 류블류 집이야. 야 류류브루 집아. 야 류블류? 야 류블류. 어 집이야. 집이야. 집이야가 너예요. 아. 난 너를 사랑해요. 야 류블류 집이야. 네 맞. 어 야 네. 류블류 집이야. 이렇게. 야또제. 아 나도 맞죠. 네. 아. 그 적당히 하라고 댓글창에. 네. 제 저희가 비매놓은 것 같은데요. 방송 사고 났다고. 네네. 야 누가 방송에서 개수작이야라고. 아 방송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카메라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네네 저도 순간 깜빡했어요. 네네. 야 리블리 찌바. 네. 아 재밌다. 왜냐면 이 언어에 능통한 게 굉장한 매력 포인트거든요. 또 타지에 가면 약간 그 여성분들은 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네네. 근데 딱 야 리블리 찌바 이렇게 써 그러면은. 춘핑쿤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 네. 좋은 팁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이분은 갔는데 대답을 안 해줬대. 그러니까 여행 중에 한 대화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는 게 맞는데 그 친구가 맞을까요? 이 정도면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 만난 외국인 분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대화에 못 낀 거니까 이거는 막 뭐 길 물어본 거를 다시 되묻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이면은 사실 소외감을 느끼죠. 여행이라는 게 되게 친구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되는 그쵸?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땐 안 알려준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는 자신에 취해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과 아~ 오히려 친구는 맨날 보잖아요 한국에서. 그쵸.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들뜨신 것 같아요 그 친구분이. 아~ 저는 이거는 비매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비매너까지는 아니고 조금 들떴으니까 대화를 해결할 정도. 아 대화를 해결할 정도. 네. 저는 비매너를 선택했고 이제 우리 준빈 군은. 대화로 잘 풀면 네네. 좋지 않을까라는 네 한번 그런 해결책을 내보았습니다. 한번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친구가 아 몰랐다 이제 좀 신경 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뽀그리님 모쏠입니다. 여사친한테 난 왜 여친이 안 생길까? 하고 하소연했는데요. 여사친이 너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애들이 나이 들면 인기 많더라. 하더라고요. 저 30대 중반인데 40대까지 모쏠로 있으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사귀어줄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하는 여사친 비매너 아닌가요? 희망을 주지 말든가. 완전 비매너예요 이 사람은. 아 이거가 오히려 비매너다. 지구 최악의 비매너예요. 아 지구 최악의 비매너다. 네네네. 어떤 부분이? 너 같은 애들 인기 많더라 하면서 안 사귀어주는 거. 오. 설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설레게까지 한 게 비매너예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지. 그 사실 이 친구의 이 뽀글이라는 사람의 사연은 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사친을. 아, 이 여사친을 뽀글이는 좋아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으니까 나는 왜 여친이 안 생길까 이렇게 고백이에요 이게. 와 상상도 못 네. 상상도 못한 서브 텍스트가. 이런 쭈구리 분들이 보통 이제 고백 공격이라는 그 밈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네네네네. 고백 공격을 잘하는 줄 고백 알았는데 빌런 고백 네. 못해요 생각보다. 고백 빌런은 진짜 1%고. 보통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고백을 오히려 못하고 살 떠봐요. 그다음 혼자 이런 대화가 나왔다? 그럼 여기 들어가죠. 무슨 의미? 아. 친구들한테 카톡해서 야 이렇게 말하던데 이거 무슨 의미? 이거 무슨 의미야? 그러면 친구가 그러겠지. 야 네 아직도 고백을 뭐 하냐? 야, 그 정도면 사귀자는 거잖아. 친구가 그렇게 하죠. 그때 이제 가서 고백하라고 까이고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심심한 위로를 하고 싶어요. 원래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행동은 준비님이라서 뭐 누구라서가 아니라 원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려드리고 싶고 원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모두가 다 결혼 잘하고 다 연애하고 뭐 이렇게 다 사랑만 주고받으면서 살게 좋은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어떤 그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취향이 딱 맞는 누군가를 서로 만나는 건 원래 좀 어려운 일이고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쵸 같은 경우라고 봐요. 한쪽에선 좋아할 수 있죠. 다른 한쪽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도 사실 기분 나빠요. 이 난 왜 여친이 안 생길까? 일단 질문이 부정적이에요. 질문이 그
좋은 그 대답을 해줘도 기분 좋게 듣기 좀 어려운 질문. 아, 30중반의 모쏠인데 네. 얼마나 궁금할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남들 다 하는 연애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에게 되게 간절한 질문이지 않았을까요? 아, 또 그러네. 또 그랬을 수도 네. 정말 의문이어서. 얼마나 구슬퍼요. 저도 모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쏠 아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 길게 30... 만났잖아요, 심지어 여자친구분. 오, 잘하지. 왜 잘 알지? 아무튼. 아무튼 네. 이 사람은 너무 간절한 사람인데 네. 아, 물론 정상인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 해주는 건 당연히 뭐 비매너고 매너고 이런 얘기도 아니지만 네네. 그냥 위로해 준 거지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네. 많이 간절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막 괜히 어줍잖은 위로가 아니라 네. 그냥 결혼해 주세요 이런 그 소개팅 이런 거 있잖아요. 깔끔하게 팩폭을 해줘야 돼요. 오히려. 아 그런가요? 네네네.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냥 현실을 알려줘야 돼요. 현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망상만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아. 현실을 딱 알려줘야 돼요. 왜긴 왜야? 너 집에 가서 거울 봐봐 이렇게.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아, 그러니까 거울 봐도 성격이 보이잖아요. 원래 성격이 얼굴에 드러나는 아,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많으면 눈썹도 이렇게 화나 있고 그 뭐 양치를 잘 안 하면 이가 노랗고 이게 어떤 생활 패턴이나 아, 그 마음 속에 있는 성격이 얼굴로 드러나요. 눈썹 정리를 하라는. 네네 그런 의미에서 거. 저는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라는 뜻이었어요. 네. 아 역시 네. 예인신 대단해요. 마음의 거울. 아, 이 어떤 일차원적인 거울이 아니라. 통찰력이 엄청난데요. 네네네. 사실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건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네 아시잖아요. 근데 참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아 저는 하는 편이긴 해요. 제 친구들도 모쏠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럼 모쏠 친구가 준빈 씨한테 나는 도대체 왜 여자가 안 생길까 하면 뭐라고 하실 성격이 거예요? 성격이 안 좋은 걸 꼭 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죠. 이 부분 이렇게 문제고 이 부분 이렇게 문제고 이 부분 이렇게 문제니까 이것부터 개선을 하고 연애를 하던 썸을 타던 소개를 받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아 그럼 친구가 뭐라 그러나요? 제가 말하면 이해해줘요. 그들에겐 제가 영웅이거든요. 아, 그렇죠. 영웅이잖아요. 네. 아, 이거 참 어렵네요. 그러면 준빈 씨는 이건 비매너다. 네. 이 어줍잖은 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매너다. 아, 저는 비매너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약간 그 어줍잖은 희망. 위로를 자꾸 제가 했던 게 그들에겐 상처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저도 네. 앞으로는 준빈 씨처럼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네. 아. 입장을 바꿔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준빈 씨는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주변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좀 많으세요? 없습니다. 네. 2부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아 이거 안 나가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잠깐 멈췄다. 네. 아니 멈춰가지고 이게. 커퍼링 났다. 화면만 그런 거라서 아. 때보다. 새로 고침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 더 드릴까요? 아, 물 있어요. 물 있어요. 괜히 탈룰라 잘한다. 제가 그걸로 지금 10년 동안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약간 거울을 봐 있는데 준비 씨 표정으로. 아, 표정이 나왔나요? 나는 절대 그러면 안 하는데 이제 팩폭을 하라고 하니까 마음의 거울을 바라봐라 너가 통찰력 있게 좋은 말이다 포장을 잘하신다 포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아, 잘하시네요 이사도 포장이사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우, 진행을 진짜 잘하신다 뭐. 유튜브 하셔야겠어 저 유튜브 하는데 잘 안 돼요. 한번 준빈 씨 유튜브 출연해도 돼요? 아, 저는 될 거는 맨날 나오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네네. 저 그럼 회사 허락 받고 나가도 돼요? 회사가 개입하면 좀 그래요, 제 건. 회사가 개입 안 하고 그냥 회사한테 나 나가도 돼? 아, 네, 그 이렇게 정도. 물어보고. 네, 네 자연스러운. 네. 그게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편집본을 보내줘야 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제 거 나오면 여행을 가야 돼요. 당일치기로 여행 가실래요? 네? 당일치기로? 그건 여행이 아니잖아. 나들이지. 아, 왜냐면은 그냥 숙박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기들을 위한 데이트 코스 짜봐주는 것 같아요. 아, 데이트 코스요? 여행 코스. 여행 코스. 아,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 사람은 다를 게 없는데요, 지금? 이거 오해하는 제가 비매너인가요? 데이트 코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이제 여행 데이트 코스를 한번 짜봐주면. 그러니까 여행 데이트잖아요. 당일치기 코스로다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정예인이 비매너라고. 다시 6페이지로 잠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네. 아직 바로 시작이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봉투 하실 때는 삐지 깔아드릴게요. 네. 네.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예인의 텐, 저는 스페셜 DJ 앵디 정예인이고요. 옆에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요즘 너무 핫해서 얼굴도 두뇌도 잘생겨 보이는 남자 곽튜브 곽준빈 씨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 만나볼 건데요. 여자분 익명송님이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 2주 만에 사귀게 된 오빠와 아직도 수줍은 단계에서 설레는 데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오빠가 집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자취하는 집에 놀러갔는데요. 준빈이 오빠, 나 들어가도 돼? 어, 어서와. 저기 앉아있어. 내가 맛있는 카레 만들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응, 근데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나 기대도 되지? 호호호호. 그럼 그럼. 하하하하. 이제 다 만들었다. 자, 맛있게 먹어. 우리 예인이. 응, 오빠도. 와, 진짜 맛있다. 하하하하하.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다. 하하하하하. 어? 방금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뭐 부서지는 소리 났는데? 아, 내가 방귀 꼈어. 네가 편해졌나 보다. 방귀가 다 나오네. 근데 냄새 안 나는 방귀야. 어? 어, 그래. 그 방귀를 끼었구나. 카레를 먹는데 방귀를 끼었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애인이 밥 다 먹었네? 맛있었어? 어, 너무 맛있었어. 준빈이 오빠는 요리도 참 잘하고 최고 최고. 그럼 최고인 남자랑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일로 와. 잠깐. 어, 오빠 방금 우리 카레 먹었잖아. 카레 먹어서 이가 누런데. 그게 뭐? 그게 지금 중요해? 우리 애인이 일로 와. 입술 대. 아, 잠깐. 뭐가 잠깐이야. 그만 빼고 일로 와. 하셔야 돼요. 뽀뽀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뽀뽀까지 하고 지금도 잘 사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밥 먹다가 방귀는 좀 아니지 않나요? 밥 먹자마자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 상태에서 뽀뽀도 좀 아니지 않나요? 비매너 아닌가요? 어, 일단 서로 연인 연기 어, 되게 잘하시네요. 좋은데요? 저요? 아니, 연기 방금 저희 괜찮지 않았나요? 어, 예인 씨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준빈 씨도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진짜 같았어요. 아, 제가요? 그 여친이 남친이 이제 밥 먹다가 진짜 이 사연처럼 방귀를 이렇게 꼈어요. 그럼 괜찮다? 절대 안 괜찮다. 어, 저는 그 얼마나 사귀었냐에 그 날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00일 정도면 안 될 것 같고. 네. 200일부터는 터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여기는 2주 만에 사귀게 된 오빠랑 지금 데이트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2주는 솔직히 조금 선 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경성 대장염이 되게 심해가지고. 무슨 대장염? 신경성 대장염이요. 네네네. 그래서 여자친구랑 있는 시간이 되게 예민해지고 되게 긴장되고 그래서 방구가 잘 나오긴 해요. 어떡해요 그러면? 참아요? 양해를 구하죠. 나 이러이러한 병이 있는데 네. 양해해 줄 수 있겠어. 아. 이렇게 하고 양해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방구 폭탄이 나가죠. 아, 그러면 한 5분에 한 번씩? 그 정도는 아니고 한 30분에. 30분에 한 번씩? 네네. 독방귀? 근데 남자친구가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어서 이해를 구했다. 2주 네. 만난 남친이 어때요? 네. 아, 저는 완전 이해하죠. 방귀 뭐 그거 뭐 잘못이라고. 사실 생리 현상이니까. 방귀를 트는 편이세요, 그러면? 저는 그 너무 어릴 때 연애를 해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연애를 안 해보셨잖아요. 아니 해봤어요. 연애 해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 역시. 네.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거든요. 아 그럼 한 번도 그때 연애를 안 해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 막 방귀 낄 정도로 남자친구가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방귀를 트고 말고 할 어떤 그럴 고민이 없었어요. 아, 네. 역시. 방귀를 트셨나요 그 여자친구분과? 만나는 사람 다 탔어요 저는. 아 진짜? 네. 얼마 만에? 저도 거의 2주인데 양해를 구해요. 이런 식으로 카레 먹다가 뽀뽀 한번 할까 하면서 방귀 끼는 건 아니고 네. 방귀 한번 낄까 하면서 끼는 건 있는데 뽀뽀하고 있는데 방귀 매려우면 어떡해요? 방귀를 마려울 때는 뽀뽀를 안 해요 저는. 아~ 네, 그런 적은 그런 실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멀티가 안 되는구나. 네, 그런 실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배 아플 때는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아요 저도. 아~ 근데 너무 더러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저 아니면은 그 뽀뽀 지금 여기 뽀뽀 얘기도 있었죠. 이 양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뽀뽀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이제 먹자마자 근데 연애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네. 사랑이 너무 튀는 시기잖아요. 2주가 네, 얼굴만 네. 봐도 뽀뽀하고 싶고 스킨십을 많이 부르는 기간이잖아요. 2주 차면은 그래서 정말 그리고 사실 여자분도 받아주셨어요. 잠깐 하면서 아~ 싫어하는 사람은 안 받아주거든요. 절대. 아, 이 잠깐이 싫음의 그 잠깐이 아니다. 고민 살짝 한 거죠. 잠깐. 아, 나도 하고는 싶은데. 하고 싶은데 아, 좀 더러운데. 아~ 근데 좋아. 그래서 그걸 뽀뽀를 했잖아요. 이 네. 사연자분이. 네. 그래서 요거는 애매. 아, 애매하다. 네네. 아, 서로가 괜찮다면 해도 된다. 네. 그쵸. 뭐 서로가 뭐 괜찮다면. 전 좀 이런 것 같아요. 밥을 먹고 10분 뒤부터는 괜찮지 않을까요? 밥을 먹고 좀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보통 그 스킨십을 할 때 양치를 맨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뽀뽀해야 되니까 양치하고 올게. 뽀뽀해야 되니까 양치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 뒤에 뽀뽀를 하든 1분 뒤에 뽀뽀를 하든 밥 먹은 찌꺼기는 다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뭐 휴지를 닦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간에 양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사랑의 정답은 없으니까. 시금치 뽑혀서 나오면 어떡하냐고 댓글창에. 생마늘 먹으면 어떡하냐? 시금치를 뽑을 정도의 파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뽀뽀하면서? 네, 그래도. 그쵸, 2주차니까. 흡입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빵구는 네. 2주차 좀 잘못됐는데. 네. 뽀뽀는 오히려 2주차라서 조금 감안 가능하다. 아, 뽀뽀는 괜찮다. 두 달 정도 됐을 때부터는 이제, 아, 좀 냄새나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네. 2주는 사랑이 너무 불탈 때잖아요. 막 길에서도 뽀뽀하고 그럴 시기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뽀뽀해보셨어요? 저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다. 네. 아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뽀뽀까지는 2주여도 뭐 너무 좋으면 사실 뽀뽀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약간 빵구는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뭐 매너 비매너를 나누기는 아무래도 생리현상이다 보니까 네, 좀 애매하죠. 좀 애매하고 근데 약간 저는 이 뒤에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빵구를 끼고 나서 너무 능글맞게 아 좀 방구 좀 낄 수 있지 막 이거면은 열받을 것 같은데 방귀 끼고 미안 이렇게 하면은 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 네, 그죠? 너무 귀여웠어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어때요? 네, 딱 요 네. 정도로 쇼부 보는 거. 너무 용서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반응을 아 죄송해요. 딱 요 정도로 좀 그 합의를 보는 거. 상황을 대입해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네. 사연자분은 무죄입니다. 아 그렇죠. 이분은 무죄. 네네. 맞습니다. 비매너까지는 아니고 좀 이런 어떤 합의점을 찾으면 참 네. 좋을 것 같다. 네 그럼 또 다른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볼까 봐요. 다시 그 야끄잉님 사연 한번 준비님께서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끄잉님,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요. 친구가 스킨 로션을 하나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걸 빌려줬는데 여행하는 일주일 동안 제 스킨 로션을 쓰더라고요. 전 하나 사서 쓸 줄 알았는데 여행 내내 제 화장품 쓴 친구 완전 비매너 맞죠? 아님 제가 쪼잔한 건가요? 아 어떤가요? 와, 진짜 애매하네요. 이게 일주일이면은 사실 이게 남자 기준에서는 많이 안 짜요. 많이 안 발라요. 일주일 써도 얼마 안 돼요. 아, 네. 한 스푼 정도? 오. 한 스쿱 정도 나오는데 아, 네. 그래도 그냥 좀 안 저라면은 쓰고 나서 그래도 밥이라도 사던가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좀 조금
비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비호감? 네네네. 이 여자들은 스킨로션 비싼 거 쓰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이게 네.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 비싼 거면 저는 아마 중간에 샀을 것 같아요. 로션을. 이게 또 그러니까 그 성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도 이번에 쿠바 갔다 올 때 빠니 형이랑 홍철 형이 스킨로션 둘 다 없었거든요. 어, 네. 홍철 형은 뺏겼고 빠니 형은 원래 안 발라요. 오, 쾌남. 네, 오. 선크림만 열심히 바르거든요. 네. 근데 제 거를 저 줬어요. 저는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쵸, 그쵸. 어차피 쓸 거고 그거 나눠 쓰자 이런 마인드고 대신에 주는 대신 뭐 다른 행복감도 많이 받으니까 같이 여행하면서 저는 스킨로션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여행하면서.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성분들은 대부분 알아서 자기 걸 잘 챙겨오지만 저는 사실 그 스킨로션 이렇게 비싼 걸 안 써서 그냥 무료 나눔도 가능한 네 써 약간 써 안 쓰라고 하는 거가 사실 좀 쪼잔하죠. 친구가 안 들고 왔다는데 그쵸? 근데 이거 말고도 일부러 막 안 챙긴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스킨로션까지는 이해하는데 뭐 여러 가지 더 안 챙기는 뭐 예를 들면 뭐 옷을 안 가져왔다든지 어 벗고 다녀요 그러면 그다음 특히 이제 여행 가다 보면은 그 콘센트 안 맞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 그쵸. 네, 220V 안 쓴 데 되게 많으니까 그걸 안 가지고 와서 이제 계속 같이 배터리 충전하고 그다음 야 잠깐 나도 충전하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짜증나죠. 아 그쵸 그쵸. 일부러 안 챙겨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준비님은 여행의 만렙이니까 알아서 잘 얘가 챙겨 왔겠지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 근데 저는 요즘 친구랑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방송으로만. 네. 좀 아쉽긴 하네요. 저희 한번 하자니까요 당일치기로 친구 여행. 친구 여행? 네. 우정 여행. 우정 여행. 어. 그 약간 나 에이지를 낮춰서 약간 국내로 좀 저렴이로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제가 예인 씨랑 왜 우정을 쌓아야 되죠? 아 맞다. 우리 준빈 씨는 안 하죠? 여사친 이런 거 안 한. 제가 직장 동료랑 왜 여행을 가야 되죠? 오, 진짜 매력 있다. 이 좋은 것 같아요. 오, 괜찮은데요? 여행 가실까요, 그럼? 아니 그런 네. 그렇게 만약 그러면 안 가서. 어 좋다 좋다. 우정 여행 따윈 없다. 워크샵으로 하라는데요? 워크샵? 아 워크샵 좋다. 네 워크샵. 좋은 단어 배웠습니다. 다 같이 갈까요? 네. 우리 워크샵? 제가 왜요? 제가 왜 배탄 제작진들이랑? 저희 다 가족이니까. 네. 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명절 명절처럼. 아, 네. 아 좋네요. 약간 뭐 요 정도는 뭐 비매너까지는 아니고 비호 정도로. 비호, 네 비호 정도. 네, 비호 정도로.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오렌지님이 혼자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요. 한 커플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진 찍어주고 다 찍어준 후에 저도 한 장 찍어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핸드폰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더니 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혼자 있는 사람한테 사진 요청했으면 그 다음엔 한 장 찍어드릴까요? 하는 게 매너 아닌가요?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안 찍어주고 간 사람들 꽤 많았어요, 저도.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 되게 잘 찍거든요. 아, 그쵸. 외국인분들은 너무 못 찍어가지고. 아, 그래요? 다리 되게 짧게 나오게 찍거든요. 물론 짧지만. 그래서 찍어줄 때도, 아, 이건 너무 같구나. 주제랑. 근데 아무튼. 찍어주는 게 매너긴 한데 네. 몰랐을 때 이거는 찍어주는 건 센스라고 생각해요. 매너가 아니라. 당연히 물어보는 게 센스고 네. 센스가 없는 사람을 비매너라고 욕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네.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매너 비매너의 부분보다는 약간 센스의 부분인 네네. 것 같아요. 어. 근데 혼자 여행 되게 자주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럼 사진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일단 사진을 거의 안 찍긴 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어차피 그 카메라로 저 영상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네. 기록이 다 남잖아요. 네. 사진만 안 찍는데 네. 가끔 찍을 때 있으면 항상 외국인분들한테 찍어달라고 하는데 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만큼 사람 사진 잘 찍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딱 그 이 사진 딱 그때 발끝 딱 맞춰가지고 발끝 딱 걸쳐가지고 다리 딱 길어보이게 길어보이게 잘 찍어주거든요. 그쵸. 외국인분들이 찍으면 3등신으로 무조건 나와요 저는. 아...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코코38님 친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음식을 자주 안 해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꽉 채우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냄새나니까 냉동실에 얼려놓자고 제안했는데요. 친구는 냉동실에 너무 찝찝하다고 냄새나도 그냥 밖에 두잖아요. 음식 있는 냉동고에 넣기 vs 주방에서
썩은 내 진동하기 중 뭐가 더 비매너인가요? 이거 진짜 어렵다.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와, 저는 음수 처리기를 샀습니다. 아, 갈려서 가루되는 거? 그 미생물한테 밥 주는 그런 거 있어요. 우와. 애완동물 키우듯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전 빠니부터 형이 추천해서 산 거거든요. 어떤가요? 좀 삶의 질이 딱 향상되나요? 그 음식물 쓰레기 잘 안 나와요 저는. 아, 다 먹어서? 네. 이게 제일 좋다.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냉동고에 넣었었어요. 어떤 파세요? 저도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저도 음식물 쓰레기가 차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저 냉동고에 대신 넣을 때 봉투째 넣는 게 아니라 다른 통에 봉투를 넣어서 탁 닫아서 넣으면은 아마 괜찮은 걸로 저희 엄마가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아, 막 여름 이럴 땐 더워서 진짜 날파리도 금방 꼬이고 냄새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근데 주방에도 그 통에다 넣어서 관리하면은 그렇게 냄새도 심하진 않거든요. 아, 이 그냥 실온에서도? 네. 근데 또 냉동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넣어서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와, 이거는 의견이 진짜 좁히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비매너는 없는 것 같고요. 취향 차이? 취향 차이인데 일단 음스를 냉동고에 봉지째로 넣는 거는 비매너인 것 같아요. 네네네. 통째로 넣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그 예전에 준민 씨가 빠니보틀님 집에 얹혀 사셨나 봐요. 제가 얹혀 산 건 한 일주일? 2주일 얹혀 살았고 빠니 형이 저희 집에 4개월인가 살았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잘 얹혀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네. 잘 못 사는데 빠니 형은 얹혀 사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누구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해요. 아~ 집을 구할 수 있음에도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 집을... 좀 늦게 구하더라도 너와 같이 좀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눈치를 좀 많이 줬는데 네. 집 뭐 구하셨나요? 이렇게 집 오늘은 뭐 그러니까 구할 거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진짜 친하신가 봐요 두 분이. 그죠, 그냥 형제죠 형제. 와, 안 맞는 부분 이런 거 있었나요? 안 맞는 부분이 그 다 괜찮은데 그 음식물이 저 그 어디 방송 같은 거 촬영 같은 거 남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싸워요. 아, 빠니보틀님이? 근데 진짜 많이 싸워요. 이게 뭐 싸우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네. 좀 과할 정도로 다 받아와요.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도 다 받아오고 어디 가서 남는 걸 못 보는 사람이라서 호텔이나 어멘트 다 가져오는 사람이고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 꽉 찬 거예요. 넣을 게 없어. 아, 공간이 사라졌다. 네네네. 좀 그런 건 좀 안 맞았었죠. 그 또 가져오시면 본인이 처리를 또 한다고는 하는데 가져온 네. 게 워낙 많으니까 같이 먹어 이러죠 보통. 아, 같이 먹자. 네. 신기하다. 아, 진짜 저 정도로 많이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다 두고거든요. 저는 뭘 잘 안 챙겨오거든요. 저도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완전 그런 스타일. 손에 뭐 들고 있으면 까먹고 잃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와, 저도요. 어떻게 완전. 잘 맞지? 아,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좁히기 어려운 부분인데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정말 이 문제야말로 대화를 통해서 네네. 좀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네. 방법을 하나 정도만 제시해줘볼까 봐요. 그 쿠땡에서 검색해가지고 그 통을 사셔가지고 그 냄새 안 나는 락앤락 같은 거를 사가지고 그것도 브랜드구나. 잠금엔 잠금을 사셔가지고 네. 거기 넣으시면은 냄새 진짜 많이 안 나요. 꿀팁이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결 방안 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징어 게임님, 털털한 남자입니다. 그날따라 손가락 털이 너무 눈에 띄길래 옆자리 직원한테 눈썹 칼을 빌려서 손가락 털을 밀었는데요. 그걸 왜 자기 눈썹 칼로 깎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하게 얼굴에 있는 솜털이랑 조금 덜 밀린 수염도 조금 정리하는데 이게 그렇게 비매너예요? 라고. 너무 비매너 아니에요?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냥 반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은 코털음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옆자리 여직원 눈썹 칼을 가지고 자기 솜털을 밀었잖아요. 아, 그런가?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 사람이 과연 이것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 다른 것도 그걸로 밀었을 것이다? 아니요. 다른 또 비매너 짓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됐어요. 이것도 인지 못할 정도면. 나는 또 눈썹 칼로 막 겨드랑이를 민다던가. 이건 진짜 비매너잖아요. 이건 하나 사줘야죠, 사실. 아니면 자기 하나 사든가. 근데 이건 털이 아니지 않나요? 그쵸. 요거는 그쵸, 근데 손가락 털이 더럽진 않잖아요. 그런가요?
어, 손가락 털. 생각을 못 해봤네. 손가락 털 밀고, 그냥 약간 약간, 이렇게 조그만한 그, 솜 있잖아요. 그 요즘에 한참, 코로나 그거 할 때, 알콜 솜 같은 거, 콜로 이렇게 한번 쓱 닦아서, 소독했습니다. 하고 주면, 너무 오반가요? 그 와중에 또 있잖아. 솔직하게 얼굴에 있는 솜털이랑 조금 덜 밀린 수염도 밀었습니다. 아, 그것도 밀었다고? 솔직하게 하는 김에 보너스로 여기 자기 아, 자기 여기 털도 네. 밀고 어? 이거 가지고 뭐라 안 하네? 요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어? 아. 겨드랑이 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아, 저는 오히려 손가락 털은 괜찮은데 이 얼굴 털이랑 얼굴 덜 밀 수염 정리한 건 좀 킹받네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독된 거죠. 아, 하면서 그러네.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자기 털을. 아, 그럼 이러다가 겨드랑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손가락 털에서 잡았어야 돼요. 아, 야, 이 어, 그러네. 악마네, 악마. 아, 약간 좀 초장에 잡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손가락 털이 나는 왜 괜찮지? 그러니까 손가락 털도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명분 만들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자기 수염을 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완전 데블스 플랜. 사실은 여긴데 네. 약간 회유한 거네요. 그쵸. 손가락 털 민다고. 네네.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저요? 네. 약간 이 도구가 필요한데 다른 거 한다 그러고 딴 데 쓰셨죠? 아, 저는 털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 털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근데 털을 밀었다는 게 아니라 아, 예. 네. 그런 거는 많이 했죠. 어, 약간 빌드업. 미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매너? 이 사람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이거 그 올리브땡 가시면은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10개 사놓는 거 추천드려요. 네, 다음번에는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네네네. 사용하시는 걸 또 여직원 그런 거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한번 조금 배려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인터넷에서 유명한 논쟁인데요. 설거지 도와주려다 접시 10개 깬 철수랑 사탕 훔쳐 먹으려다 접시 하나 깬 영희 중 누가 더 비매너인 것 같으세요? 아, 어렵다. 핸드드림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개 깨면 좀 다섯 개면은 철수가 잘한 것 같은데 네. 열 개는 그리고 단가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접시가 비싸잖아요. 접시 비싸죠. 네. 저는 자취하기 전에 몰랐는데 자취하니까 그릇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철수가 근데 마음이 너무 따뜻한 사람인데 열 개는 좀이라는 게 많긴 하네요. 댓글창에도. 아, 근데 영희도 엄청 도둑이 아니고 사탕 하나도 라서. 아, 그 행동이 너무 귀엽다. 사탕 하나 정도는 애교다. 아, 근데 그것도 손가락 털이랑 비슷한 건데. 그쵸, 이게 소도둑이, 아니, 네.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니까. 영수 해주면 사탕이 아니라 집에 있는 금고도 털어먹을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네. 아니, 왜 훔쳐먹어? 말아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왜 훔쳐? 사탕? 저는 영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잡아내야 돼요. 미리 영희를 이렇게 철수한테는 오히려 칭찬을 해주면은 다음에 아, 이렇게까지 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이렇게 용서해주는구나.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철수로 깨닫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영희는 반대로 혼군형을 내가지고 네. 다시는 도둑질 못하게. 그쵸. 네. 맞아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뭔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접시가 깨진 게 어떻게 보면 신의 계시죠. 네. 너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쵸. 모두에게 알 수 있게 딱 네. 접시를 깨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되게 잘 되네요, 저희. 네.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둘이서 아예 코너를 하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잘 맞는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뭐 그런 걸로. 아, 괜찮은데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성재 오빠 잠시 그냥 저기 여행 보내고 네. 그 저희 둘이. 둘이 같이 여행을 가서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야외 라디오. 아, 배경까지 바꿔버려요 아, 그냥? 네네네. 원래 직장 동료랑 여행 안 하신다면서요? 아, 아니요. 아까 직장 동료를 안 하시려고 한 것 같아서 우정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약간 워크샵 개념으로? 네네네. 워크샵 가잖아. 저도 뭐 해. 아. 저도 이미지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 알죠, 알죠. 네, 네, 네. 알죠, 알죠. 어, 저, 준빈 씨 뭐가 부족해가지고. 네, 뭐. 괜찮나? 로얄 9083님. 주말에 동생이랑 둘이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서 집에 하나 있는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요. 잠시 후 동생이 일어나서는 라면 먹는 절 보고 혼자 짜장면을 시켜 먹더라고요. 어떻게 배달 음식 시키는데 형도 먹을래? 하고 안 물어볼 수가 있죠? 이거 진짜 비매너죠. 너무 라고. 귀여운데. 귀엽다고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뭐 시켜 먹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같이 좀 시켜주시는 편이세요? 네, 그렇긴 한데 이 사연 보낸 분이 좀 애기 같지 않나요? 귀엽긴 해요, 뭔가. 네. 라면 먹는 절 보고 혼자 짜장면을 먹더라고요. 맛이 둘이 비슷한데, 라면도 맛있는데.
저는 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제 동생이 라면을 먹고 있으면 한 입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줘요? 한 입을? 한 입을 줘요, 제 동생이. 너무 착하죠. 짜장면 한 개 다 못 드시잖아요? 한 개 다 못 먹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메뉴를 여러 개 시켜놓고 먹는 걸 좋아해서 혼자 먹더라도 그 짜장 밥이랑 탕수육 같이는 반반 세트를 하나 시키고 그리고 짬뽕 국물을 2,000원 주고 시키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저는. 와 근데 이게 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원래 여러 가지 시켜서 네. 전 영상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네. 기본적으로 3개 이상 시켜놓고 맛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특히 중식은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전 못 먹어요. 저도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은 그 우리 나중에 짜장면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겠다. 그러니까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같이 해가지고 한 입씩 다 드시면 되니까. 네네네. 네. 어 괜찮은데요. 약간 짜장면 메이트가 생긴 것 같아요. 어, 이 친구도 동생이랑 형도 먹을래. 근데 형제간에는 이런 다툼이 있나요? 저는 뭐 오빠가 없어서 전 쓰잘데기 없는 걸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형이 있으세요? 전 형이 있는데 뭐 컴퓨터로도 사실은 30분만 더 해도 엄청 싸웠었고 아. 주먹치고 싸운 적도 있고 게임 막 1분 더 해도 막 화내고 뭐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요거는 비매너라고 전혀 볼 수 없고 네. 그냥 오히려 형제가 더 돈독해지는 그쵸 각자 도생하는 거죠 네네 네, 뭐 돈 줄 것도 아니면서 이거는 오히려 좋다 형제간에는 당연히 있을 만한 아무 사연도 아니다 아 이거는 그냥 별것도 아니다. 로얄 9084님이 네. 네, 되게 그냥 좋은 형을 가졌다. 동생을 아~ 가졌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정상적인 동생. 너무 정상적인 가졌다. 형제다. 네, 좋네요. 요거는 뭐 매너 비매너라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 중에 하나였던 걸로 네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짜장면 먹고 싶네요. 네. 끝나고. 그 네. 제가 내일 공연이 있어서 저 공연하는데 공연 보러 오세요. 네. 직장 동료 공연 정도는 보러 오실 수 있나요? 네. 이 정도는? 네, 네, 네. 뭐 공부, 공연 준비 잘하시고. 그건 괜찮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그럼 저희 사연 하나만 더 한번 해보고, 네. 마지막으로, 그냥 여기 다음 거 하나 해볼까요? 여기 사연이 많긴 한데. 다음 골라볼까요? 아니면? 그럴까요, 하나? 다이어트 얘기를 할까요? 네,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운동을 해야 한다며 만날 때마다 운동, 식단 등을 상세하게 말합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요. 친구가 서운하다네요. 안 듣는 제가 비매너인가요? 관심 없는 얘기만 제 친구가 비매너인가요? 킹갓 제너럴님. 다이어트. 그 친구가 다이어트 훈수를 계속 둬요. 다이어트를 안 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아, 네. 왜냐면 난 다이어트 성공했으니까. 네, 네. 저는 이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친구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뭐 하나 성공했을 때 꽂혀가지고. 자랑하는 친구들? 자랑, 훈수를 빙자한 자랑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 뭐 하나 성공한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진짜 너무 훈수를 많이 두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상대방이 궁금해하면 이야기해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어떤 조언이나 훈수는 조금 전 비매너인 것 같아요. 자랑이죠. 그냥 훈수가 네. 아니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거거든요. 가르치면서 사실 나는 대단하다를 뽐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비매너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네. 나는 안 궁금한데 그 들어주는 것도 나의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말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좀 그런 스타일. 아, 뭐 하나 성공하시면은 나 진짜 잘했지 하면서 자랑하는 스타일. 진짜 잘했지까지는 아닌데 좀 안 알아주면 되게 서운하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초등학교 때 진짜 심했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공부. 제가 이미지가 똑똑한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네, 때. 네.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네, 1등한 걸. 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 사실 1등인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 가서 울었어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맨날 하죠. 나 1등 했다고?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금 이제 제가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아,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엄마한테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엄마도 이제 전화 오면 좀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귀찮다고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니까 엄마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아. 나 구독자 100만 됐어요. 매력은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근데 아, 그쵸. 그럴 수 있구나. 뭔가 저는 자랑하는 게 좀 부끄럽거든요. 저는 뭐 사실 막 자랑할 일이 많이 없기도 하고 살면서 좀
자랑 안 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자랑할 일 너무 많잖아요. 많이 없어요. 걸그룹으로 데뷔한 것부터가 사실 너무 자랑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모두의 꿈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예인 씨의 팬인데. 아, 그쵸. 모성으로도 못 참을 수준의 어떤 그런. 아, 저는 좀 심하긴 해요. 엄마한테는. 네. 금융치료 하시면 된다고, 어머님. 금주를 항상 해드리는데 그걸 넘어서요, 제가. 아, 그 저는 아직 저희 부모님한테 금융치료 제가 원하는 만큼 못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직 자랑도 안 하나 봐요, 엄마 아빠한테. 저도 전혀 채워지지 않았어요. 효도의 끝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병원. 눈치 보여가지고 한 말입니다. 엄마 충분히 만족하세요. 네, 하여튼 뭐 이런 다이어트 성공 얘기는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훈수를 빙자한 자랑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비매너인 것 같아요. 아, 네. 요거는 요것도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맞아요, 맞아요. 힘들다. 듣기 힘들다. 나 다이어트 관심 없다. 서운하지 말아.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저는 조금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지금 저희 사연을 생각보다 많이 읽었어요. 진짜 챔피언스 리그였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네. 우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간 오버되지 않았어요? 네, 오버됐죠.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이서 각각 마무리하면 돼요? 네, 마무리하시고. 아, 이거 다 준다고 떠나. 오늘 재밌었대요, 준빈. 사실 제가 재밌었다기보다는 워낙 진행을 잘하시니까. 아유, 아니요.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약간 성덕이에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시던데. 아니, 왜냐면 저는 좀 공허하고 이런 거를 네. 재밌는 유튜브로 이렇게 좀 채우는 편이거든요, 그 공허함을. 근데 저희 한때 그 공허함을 함께 해준 게 그 박희입이랑 조박각선생. 조박곽선생. 아, 거기 나오시지 아쉽네요. 불러주셔야 나가죠. 안 불렀어요? 네. 게스트 섭외 되게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그때. 다음에 또 하면은 준비님이 저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없지만 게스트로 1일 게스트. 게스트로는 제가 입김이 네. 좀 있어가지고. 네, 저 한번 나가서 입 털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거기서 끝나가지고 이제 안 하세요? 네네. 왜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두 개나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거 또 해요, 근데 박희입 또 하죠, 박희입. 박희입을 배정해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똑같은 걸 계속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재밌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저의 그 공허함을 함께 하셨던 친구여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와플 네. 저는 안 나오지만 비록 재밌는 네. 토크쇼 많이 하니까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빈님 나오는 것도 또 볼게요. 네네. 집에 가서 데블스 플랜 네, 보시고. 봐야죠. 네. 얼마나 더티 플레이 하셨는지 한번 제가 보면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뭐야? 나랑 방금 한 사람 인성 뭐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고향이 어떻게 됐어요? 저 인천. 아, 인천이에요? 근데 네. 경상도 사투리가 자주 묻어나네요. 저 약간 있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진짜 순수 경상도라가지고. 그니까요. 저는 사투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하나의 그 재능 같은 것처럼. 맞나? 맞나? 저 사투리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좀 있어서.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을 제가 마무리했네요. 그니까요. 영광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소개된 모든 비매너 문자에는 선라이즈 포터블 랜턴을 드릴게요. 모두 축하드리고요. 곽튜브 곽준빈씨, 오늘 배디가 아닌 앵디와 함께한 앵텐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앵디가 계속했으면 좋을 정도로 예, 너무 재밌었고 네. 너무 즐겁게 라디오 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제가 요게 아마 방송상 마지막 그 라디오 DJ를 한 게 될 것 같아요. 아, 또 이 마지막의 영광을 저와 함께해서 그러니까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 네네네. 아, 저도 마무리를 너무 이렇게 준빈 씨랑 잘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DJ 뭐 생방에 하나 남기는 했지만 네.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네. 이 배성재 텐 SBS의 이 나의 이 헛소리들이 네. 나가도 되는가, 송출이 돼도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저 스스로 좀 긴가민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또 한번 스페셜 DJ로 DJ로 한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앵디의 마지막의 마지막. 네,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그 준빈 씨도 소감 해주세요. 일단은 저 워낙 좋아하는 베테네 또 워낙 좋아하는 예인 씨와 함께해서 너무 재밌고 특히 그 김연아 챔피언스리그 너무 재밌게 진행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네. 데블스 플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곽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데블스 플랜 저도 집에 가서 꼭 챙겨보겠습니다. 준빈 씨의 활약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예인의 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너무너무 시청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 10월 8일 일요일 앵텐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끝곡은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리고 소등하겠습니다. 예인이 꿈꾸세요. 나에게 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배트는 좀 라디오인데 청취가 아니라 시청이랑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시청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제가? 제가 방금.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듣는 겁니다. 그쵸. 배트는 듣는 거. 듣는 거죠. 오늘 재밌었대요. 준빈님. 인방이라고. 아, 인방이죠. 근데 인방이었으면 이거보다 수위 좀 더 세게 가면 갔을 텐데 그래도 이거 SBS 공중파 라디오. 아 진짜요? 저는 조절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유튜브 수위가 이렇게 낮아요? 네 그냥 딱 저 평소 하듯이 한 건데. 네. 아까 그 비매너 개매너라고 하려다가 그거 하나만 안 했어요. 네. 그것도 봤어요. 그 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비속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여행 그거 네. 이거 부르마블 아이고 그 지구마블. 아 지금 안 올라. 부르마블 그 게임 지구마블. 네. 그거 제가 하나 봤는데. 네. 그 계속 방송 용어 쓰면 안 되는 거 쓰셔가지고 PD님이 그게 다 개예요 개. 개 아 개. 네. 개 그렇죠 개. 개를 제가 네,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쓸 때 못 느끼는데 막상 쓰는 내 모습을 보면 고쳐야겠다라는 생각 이제 들죠. 이제 뭐 하세요? 자야죠 이제. 집에 가서. 네네. 평소 일찍 주무세요? 아니요 롤 좀 하다가 자요. 아, 롤.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부산촌놈 너무 잘 봤어요, 곽튜브님. 감사합니다. 짜장면 드시고 주무셔야죠. 짜장면. 아니, 죄송해요. 저 돌겠네. 아, 쇼부란 단어를 썼어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쓰니까 몰랐네. 쇼부보시라고 자꾸 제가. 쇼부를 치셨네. 쇼부보고요.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뭐,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순 한국말이 이제 아니니까. 아니, 나쁜 말이죠?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아니.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네. 그래서. 아니요, 비속어를 쓰신 거 맞아요. 비속어야? 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청취자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못된 말을 배워가지고 제가 합이라는 표현으로 꼭 잘 그 방송할 때는 정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고맙 나사이. 대가리 박으라고. 저또 이제 뒤에 그 생방 이제 가야 돼가지고 편하게 가셔도 돼요. 아 네. 아니 저 하다 오셔도 돼요. 아 예. 아 네. 맞아. 와 됐다. 그 휴대폰이에요? 아 아예 필름카메라 찍어주려고 가져왔어. 여기 오셔서 네. 사진 찍으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 하나 둘 너무 드리블. 야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찍어주실 거예요 그거? 어. 저희 필름카메라도 하나 찍을까요? 네네. 일단은 그냥 찍고 하나, 둘, 셋.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계시면 그 모습을 이제 약간 그 자연스러운 걸 연출해서 찍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괜찮았어요? 한 번 더 또 한 번 대화하는 척을 좀 여기 봐 얼굴.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 인화하면 줘요? 네, 드릴게요. 집에 걸어놔야 돼가지고. 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아이고, 더 좀 세게 파. 네. 여러분 생방에서 만나요. 아, 저도 내 일이 나와서. 끌까요? 잠시만요. 소리만 끄고 화면 이러고 있다가 55분에 끌게요. 아직 돌아가요, 언니? 네, 끄겠습니다. 생방송 넘어오세요. 끄겠습니다. 이거 놓고 이렇게 대본 이렇게.